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마랑 체대 입시 대결을 진행합니다. 우리 어센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센트 대표 신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어벤져스 불러볼까요? 첫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강릉고등학교에서 온 권영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선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진고등학교 출신 에이전트 체대 입시 노원점을 대표해서 나온 이주용입니다. 세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양고등학교 출신 어센트 강남점을 대표해서 나온 조종훈입니다. 자, 네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라트 고등학교 출신 서울 슈팅스 종로점에 대표해서 나온 김건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성고 출신 수원 트윈 체대 입시 대표로 온 장성입니다. 저희가 종목이 몇 개가 있죠? 다섯 개. 첫 번째는 이제 서던트, 두 번째는 안자메디신,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그 다음에 백을력, 마지막 20리 왕복으로 해서 다섯 개 종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여섯 명이서 대결을 하는데, 네네. 점수 채점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상의한 결과 그냥 등수로 매겨서 1등은 6점, 2등은 5점, 3등은 4점에서 꼴찌는 1점으로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해서 총점을 매겨서 1등, 2등, 3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네. 한 종목당 몇 번의 기회가 있죠? 저희가 실기장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딱 두 번, 두 번으로 하겠습니다. 삐끗하거나 아니면 좀 컨디션 나쁘면은 네. 가겠는데요. 운도 실력이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럼 실격도 있습니까? 실격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진짜 실기장처럼 네, 하겠다. 진짜 실기장처럼. 저희가 첫 종목 서전트죠? 네, 맞습니다. 자, 간단하게 네.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배에다가 이 티셔츠에다 하면은 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완전 공정하게 하겠다. 네. 이제 복근에다가 차고 네.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감독해 주실 엄격하게 감독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하면은 너무 좀 편파할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저희가 감독관 선생님을 다 섭외를 했습니다. 노원 에이전트 원장 선생님.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임하실 것입니까 오늘? 일단 오늘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정말 기록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시범으로 체대입시계 꽃미남 학생을 한 명 섭외를 해 아, 정말요? 네, 강명진. 네. 오케이. 됐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하고 준비 시작. 70. 자, 이렇게 해서 70 말씀해 주신 70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박수. 자, 1번. 1번 앞으로. 소감 어떠세요? 떨려요. 떨려요? 네. 자, 실기하는 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긴장하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자, 준비. 시작. 자, 결과 87. 우와! 준비. 시작. 81. 아까 기록도 좋았죠. 자, 소감 어때요? 지금 기분? 많이 떨려요. 아, 많이 떨려요? 잘하세요. 시작. 78. 기록 80. 자, 소감 어떠세요? 많이 떨립니다. 떨려요? 괜찮아요. 자, 즐기러 오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기록 70. 기록 78. 자, 어떠세요 지금 기분? 아, 무릎이 안 좋아. 마랑 영상 많이 봤구나. 네. 시작. 기록 74. 시작. 기록 69. 자, 그 다음 자, 마랑 박수 주세요. 준비 시작. 오. 오. 자, 인정. 기록 90. 말 중에 왕이라네. 자, 소감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왜요? 제가 1등 할 거기. 와,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66. 준비 시작. 기록 74. 자, 첫 번째 경기 선전전 끝났고요. 네. 자, 기록 발표해 주시죠. 우선 6위부터 발표를 할 건데 6위랑 5위가 점수와 같아서 아. 네, 김건호 학생과 장성희 학생이 74cm 이를 기록을 했고 4위가 권영진 학생이 78cm 그 다음에 3위가 조종훈 학생이 80cm 그 다음에 2위 이주용 학생이 87cm 이제 1위 마랑님이 90cm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앉아 메디신을 실시를 할 겁니다. 혹시 만점이 몇 점이죠? 나 맞춘 6미 50cm 기준입니다. 대부분 실격이 안 나오는 실기 종목인데 이 반동 땡겼다가 앞으로 밀리면은 반동을 줬을 때 파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반동을 그냥 팍 던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반동 가슴 앞에서 앞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범 우리 조교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6미 30. 아까 순위 네. 1순위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저겠지요. 준비 시작. 6미 50. 6미 50. 오, 이거 빡세네 이거. 시작. 아이고. 7미 10. 준비 시작. 5미 80. 준비 시작. 5미 90. 준비 시작. 5미 60. 5미 60. 시작. 3위 50. 시작. 파울. 준비 시작. 6미 10. 시작. 6미 30. 준비 시작. 5미 시작. 3미 80. 자,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6등부터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등 권영진 4미터 50. 그 다음에 5등 김건호 5미. 그 다음에 4등 조종은 5미 60. 3등 이주용 5미 90. 2등 장성희 6미 30. 1등 네. 마랑님 7미 10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뭐죠? 최대 입식의 꽃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네, 제자리 멀리뛰기. 제가 불과 한 네. 6개월 전에 네. 저는 증거 자료로 이제 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3m 10. 내가 이 상태에서 바로 나가줘야 되는데 투 점프 이 상태에서 뛰면은 파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감독님이 봐주시는 거죠? 네, 감독님이 봐서 파울이라고 하면은 파울이라고 딱 말씀드릴 실격이 겁니다. 실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실격입니다. 자, 우리 네. 꽃미나 네. 한번 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몇 미터입니까? 아, 2m 93. 오케이, 3m 넘었어. 그래서 아까 컨디션 안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지금 컨디션 나빠서. 시작.
106cm. 309cm. 시작. 기록 306cm. 기록 298. 기록 290. 290도 잘 뛰는 기록인데. 기록 290. 기록 288. 네, 6위부터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m88이면 높은 기록인데 여기서는 꼴찌 6위 권영진 학생입니다. 자, 다음은 5위 2미 90 김건호. 그 다음에 4위는 조종훈 3미 2. 3위는 우리 마랑님. 네, 3미 4cm. 2위가 3미 9로 이주용 학생. 마지막 1위가 3미 16 장성희 학생. 자, 저희가 이제 다섯 종목 중에 세 종목을 끝냈는데요. 네. 일단 중간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발표 중간 짓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위 권영진 학생 공동 5등입니다. 권영진 학생 김건호 학생이 이제 공동 5위로 5점입니다. 그리고 4위 학생이 조종훈 학생이 10점. 그 다음에 3위 학생이 장성희 학생이 13점. 그 다음에 이주용 학생이 2위 14점. 마지막 그 1등이 종이 한 장 차이로 16점으로 마랑님. 아, 종이가 사전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렇죠. 네. 종이가 커서. 이제 저희가 두 종목만 남았는데. 네네. 진짜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 이거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종목이 뭐죠? 백일력입니다. 네, 백일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구독자분들 네. 그것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근육쟁이들은 네. 백을력이 또 관심사거든요. 그럼 저희는 백을력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음 205 3초 4, 9 13초